여로빠! 안녕 얘들아, 여로빠야. 오늘은 말이지 내가 진짜 엄청난 결심을 했어. 지금 여로빠 유튜브 지금 구독자 300명이 채 안 돼. 근데 그 300명도 나에게 너무 소중하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하려 그러냐, 구독자 300명이 안 되지만 그래도 여로빠의 굿즈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맨투맨 티셔츠를 한번 만들려고 여기 왔는데, 이곳이 어디냐, 바로 신당동에 어딘데, 이거 보면 옷들이 많네. 디자인 한 것도 있고. 근데 여기가 우리 디자이너, 오늘 그 여로빠 전용 디자이너의 사무실인데 지금 없어. 아직 안 왔어. 좀 기다리라 그러더니, 야 담배 몇 개 피고 있어 그러더니 지금 잠깐 어디 갔다 온다 그러네. 어쨌든 지금 그 전용 디자이너가 오기 전에, 여로빠 전문 디자이너가 오기 전에 한번 사무실 둘러보도록 할게. 이렇게 뭐 원단들도 있고, 진돗개가, 아니 사무실에 진돗개를, 일로 와라. 자, 이제 드디어 저의 그 전문 디자이너가 왔어. 지금 전용 디자이너가 바로 이분이시지. 뒷모습. 얼마 전에 그 여로빠 유튜브에 출연해서 화제가 되었던 경리기단길 옥황상제 정지훈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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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지훈 씨가 오늘 그 여로빠 굿즈 상품 티셔츠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함께 참여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네, 퀄리티 높게 한번. 뭐 한다고 그래서? 아니 지금 원래 이제 반팔티랑 맨투맨이야 뭐야? 아, 반팔티는 지금 날씨가 쌀쌀해져서 맨투맨으로 한번 가보려고 하거든요. 맨투맨티. 맨투맨? 네, 맨투맨으로. 로고부터 만들어. 로고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로빠. 열이 매운 열이냐? 뜨거운 열. 열정적인. 숫자 10이 아니고? 아니 숫자 10 괜찮아. 근데 형 내 생각에는 이런 열오빠보다도 열오팔. 숫자로는 거 어때? 1058. 1058도 더 똑같은데. 아 그래, 더 똑같네. 내가 요즘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죄수번호 갔나? 1058. 그러면 좀 다양한 선수들도 약간 느낌적으로 한번 볼까? 네가 좋아하는 거 뭐 음식 뭐 있을 거 아니야? 나 음식 삼겹살 좋아하는데? 이런 번호는 이쁘긴 한데 이게 좀. 아 근데 오빠라는 거 자체가 똑같아. 아 오빠가 뭐냐? 오빠가 티에 1058 찍고 유튜브 마크를 찍어버릴까? 아니면 라벨을 이렇게 줘. 아 우리 주소는 있어요. 핫브로. 핫브로. 와 이거 어려운데. OPPA보단 브로. 핫브로스? 쓰를 붙이면 좀 날라나? 제이 브로스 있잖아. 아 그래야지. 라벨이랄까 봐. 라벨. 야 퀄리티 있다. 라벨도 들어간다. 와. 뭐가지 D? 뭐가 D가 있어? 도봉아 키워봐. 이겨봐 도봉아. 도봉아 어쨌든 뭐 이게 이제 시그니처 탱크로 들어가게 되고. 티는 무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응? 무지로? 여기 이거 핫프로 써있어. 누가 이거 쪽팔려가지고. 아 그래도 뭔가 너 입냐? 아니 입을 수도 있지. 아니 뭐 발렌시아가 나와도 뭔가. 발렌시아가에서 나와도 무지로. 즉석에서 염따 노리고 만드는 거잖아. 아 그건 응용이지. 응용 염따 응용. 열따로 해. 열따. 열따? 시그니처 같은 뭐가 없을까? 론니 어때? 론니 외롭다. 론니 우린 항상 외롭다. 론니 괜찮네. 론니 써도 되고. 론니 어때? 갑자기 생각나서 형. 연오빠의 론니 티셔츠 어때? 괜찮아. 오. 사이즈를 봐야 돼요. 원 사이즈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맘대로지. 돈 많으면 뭐 세 개 가도 되고. 돈 없으니까 유니섹스로. 사이즈 아주 기가 막힌다. 이거 남녀가 다 입을 수 있는 거 입지. 돼지들 입고 말하는 건 입고. 처리가 이런 처리는 어떻게? 해도 돼. 해도 돼요? 네. 오. 리얼하잖아. 야 빈티지스럽고 론리 로고랑 해서 하면은 괜찮지. 일단 여기 갈라서 한번 뭐 봐야 돼. 갈라서 한번. 애들이 우리 구독자들은 몰라. 어려운 거야. 갈라삼봉 어렵다 이거. 디테일이죠? 좋은 거 좋은 거.
갈라삼봉 디테일. 이런 것처럼. 그지? 어, 그거 좋지. 어, 이런 것처럼, 형. 바로 걷으면,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자수 때려놓는 게 제일 예쁠 것 같긴 한데. 핫불어도 니가 써. 핫불어도? 응, 써. 예쁘다. 어때? 요 정도 사이즈. 예쁜 거 같아. 어. 오. 야, 아니면 그 뭐야. 노왕처럼 뭐 그거 해. 서울, 런던인데 외로워 하고 싶어, 뭐 먹고 싶어, 싸고 싶어 하는 거. 그게 뭐야? 한번 그런 식으로 말 만들면 되지. 한 4개, 4줄. 아, 그런 것처럼 뭐 옛날 뭐 도쿄, 파리 뭐 이렇게 그거 팁 팔아가지고. 그래서 핫브로는 파란색, 매치는 빨간색 이렇게. 어떤 매직아이 마냐. 그런 식으로. 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귀여울 것 같은데. 제 포인트가 롤링 들어가고. 근데 이제 컬러를 한 가지 원 컬러로 할 건데 진짜 그게 중요하거든요. 컬러당 10장씩. 그러니까 어차피 뭐 20장 맞는다고 생각하고. 어? 20장. 20장? 두 컬러에 20장? 검정에 색이지 뭐. 아, 그러면은 먹색은 우리가 또 다르죠, 형? 블랙은 개되지? 블랙에 흰색 찍으면 될 것 같은데. 흰색 안 식상하면 뭐 빨간색 찍든가. 아, 저는 녹색 찍고 싶어요. 녹색 괜찮아. 녹색. 블랙에 녹색이 괜찮아요? 블랙에 뭐 녹색. 블랙 다 잘 어울리. 녹색, 빨간, 뭐 노랑, 뭐 다 핑크 다 잘 어울리지. 블랙에 녹색. 블랙 차콜 할 거냐, 블랙 회색 할 거냐. 근데 땀남도 겨드랑이 족같으니까 이제 그레이는. 아니 겨울인데 이제 뭘. 나는 괜찮아. 겨드랑이 땀 나는 애들은 겨울에도 나? 봐봐, 블랙 괜찮잖아. 오, 아, 너무 마음에 든다. 녹색깔이 진짜 예쁠 것 같아. 녹색깔. 그러면은 아 차콜. 아 차콜 아니. 검정에 녹색. 그 회색이 무슨 색일까? 빨간색일까? 빨간색도 좋은 것 같아. 그럼 핫브로 컬러를 어떻게 넣지? 아, 아 그럼 요거 검정이나 이걸로 가야겠다. 요. 아, 처음이 좀 도전 아니야? 어? 검정이랑 크림. 검정 크림 아니면 검정 아예 아니면 검정 회색. 검정 크림으로 갈까 아니면 검정 크림. 검정 크림으로. 이거 그냥 아니면 먼저 올려놓고 반응 보고 가. 얘들아 어차피 이 영상 먼저 올라가니까 어떤 컬러로 할 건지 댓글 남겨주도록 해. 블랙은 기본으로 하고 크림 그리고 요 색깔 바이올렛 그리고 크림 색깔. 근데 요런 색깔도 옛날에 참 이쁘긴 했었는데. 뭐 때문에 그거 별로야. 별로야 이거? 요 색깔도 옛날에 그냥 그런데. 빈티지 매장 가면 이쁘긴 한데. 그러니까 빈티지 매장. 빈티지 매장 컬러면 괜찮은데 좀 따라 만든 거라 좀 어색하다. 그럼 크림, 보라 둘 중에 하나 골라주도록 해. 그래서 매치와 여로오빠 그리고 옥강상제 정지훈님의 콜라보 곧 나오니까 기대해주고 너희들도 투표 컬러 댓글 많이 달아줘. 어, 그리고 이제 구독자가 한 앞으로 한 3명만 있으면 300명이야. 그래서 구독자 300명 이벤트 내가 나름 해보도록 할게. 307명째 309명째 이거 지금 300이 넘을 때니까 311명째 때. 311명째 때. 안 돼. 3월 11일 안 좋아하고. 아 그래요? 쓰나미 온 날이야. 아 쓰나미 온 날이야. 또 그걸 알아? 그럼 312번째 때 312번 구독자 인증해주면 어 내가 요 여로파 티셔츠 배송해주도록 할게. 어쨌든 우리 오늘 옥강상제 형님과 함께 전문적인 오늘 사장님이신데 원래 직원들 시키는데 오늘 또 여러 오빠 때문에 직접 움직여본 소감 어때요?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나름? 오랜만에 일하는 느낌이었어요? 알겠어. 그리고 또 어디 가도 우리 매츠 우리 옥강상제님의 브랜드 매츠도 많이 사랑해줘. 어디 가면 만나볼 수 있죠? 지인 판매 하는지. 팔진 않아. 지인 판매고 곧 곧 만나볼 수 있나요? 대중들도? 봄쯤에. 아 내년 봄쯤에 만나보세요. 지금 뭐 연예인 지인 협찬인데 다 막 셀럽들 이런 애들만 입고. 어 셀럽들. 그럼 여로빠도 나름 셀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 강다니엘 입었으면 뭐 끝났지. 아 강다니엘. 입은 연예인들 뭐 이런 거 되게 많아. 입은 연예인들. 뭐 FT 아일랜드 뭐야 얘. FT 뭐, 아일랜드인 거 같은데? 누구 그다음에 강태호, 김지석, 뭐 스트레이드 키즈
이거 다 우리 거. 어, 많이 입었네. 아이콘, 비아이, 양세형, 에이프릴, 뭐, 보미, 엠플라잉, 뭐, 청아, 뭐, 차훈, 프로미스 나인, 뭐, 여기 NCT 유타, 쿤. 야, 뭐 다 입었네. 몬스터 엑스, 뭐, 아이돌 소연, 뭐. 뭐, 아이돌 소연 나 좋아하는데. 그래. 나도 보고 싶다, 씨. 그 매치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볼 수 있는 한국의 슈프림. 한국의 슈프림. 한국의 슈프림. 스트릿 브랜드 아니잖아요, 이거. 약간 스트릿이지. 아, 스트릿인가? 이거는 이제 우리 그 동대문 거고. 이제 브랜드 거는 공장도 좋고. 원단도 다 좋고. 그럼 조만간 그 한국 슈프림을 꿈꾼다. 매치 여러분과 콜라보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에 미리 함께 했는데 요거 찍어줘도 요거. 아, 또 찍을 게 있어도 오픈하는 날은 이제 요렇게 가. 이 박스에다가 옷이 담겨서 가. 진짜로? 어. 그래서 이렇게 옷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 대박이다. 모자 하나 사도 이렇게 모자 하나 사서 모자랑 같이 가. 와, 이거는 뭐 거의. 그러니까 요게 맨투맨 두 장짜리 박스. 요게 반팔티 한 장짜리 박스. 야, 대박. 아, 그러니까 나중에 매치 옷을 구매하면 담겨가지고 여기에 들어가서 이것도 따로 써도 돼, 매치. 아, 여기에 포장해서 여기에 해서 편백나무로 만든 상자랑 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어, 매치 모자, 어, 매치 티, 이것도 매치 청바지. 이것도 이뻐. 매치 있잖아, 이렇게. 귀엽네, 옷들이.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훈이 형과 티셔츠 만들기 오늘 딱 만들어 보려고 이제 나도 옷 만드는 걸 이렇게 함께 처음 해보는 거야. 형을 지금 15년 알았지만 나오면 너무 뿌듯할 것 같아. 이게 뭐 판매가 되든 안 되든. 맨투맨은 뭐 눈 감고 그냥 만드니까. 아, 맨투맨은 눈 감고 만드는. 회색 어딨냐? 아까 그래 어디 갔지? 아니 이거 검정도 입고 가고 회색 이 친구 줘. 아, 회색. 선물까지. 야, 다음에 이거 줘야 돼. 아까 이거 이거. 아, 맞아 맞아. 이거 사이즈. 이 사이즈 픽스야? 네, 픽스죠. 이거랑 이거. 선물까지 이렇게 받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너무 고마운 격리단기 옥칼상제. 조만간 좋은 선물 들고 또 집 방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라 정해지면 알려줘. 네, 칼라 정해지면 또 알려드리고 인사 부탁드리죠. 갖고 가. 아이고, 왜 갖고 가요 갑자기. 자, 여로 오빠가 함께 같이 해줘야 돼요. 자, 정지훈 매치와 티셔츠 이제 나온다. 여로 오빠 안녕.